먼저 아직도 지진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께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.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는 지난 2월 7일부터 총 10일간 현장에 파견되어 구조활동을 전개하였고 2월 18일 토요일 귀국하였습니다.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는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 중 하나인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. 활동기간 중 총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였고 19구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. 이번에 파견된 대원들은 선발대 3명을 포함 총 121명으로 역대 최대의 규모였습니다. 또 이번에 처음으로 현장 구조 인력으로 군 인력 49명이 투입되었습니다. 대원들 중에는 8명의 여성 대원들도 포함되었습니다. 이원익 주 터키 대사, 이우성 주 이스탄불 총영사 등 현지 공관원들이 장거리 육로를 오가며 구호활동을 전면 지원하였습니다. 외교부 코이카 중앙119 구조본부 소방청 군 현지 공관원들이 원팀으로 활동하였습니다. 또한 우리 구호대는 이스탄불 소방청 구조팀과 공동 구조작업을 하는 등 튀르키예 당국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. 이스탄불 소방청 구조팀 중 한 분은 본인의 외조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면서 한국과 같이 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다고도 하였습니다. 현장에 있던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. 현재 귀국한 모든 대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. 부상을 입었던 구조견들도 모두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귀국한 대원들은 향후 2주 내에 PTSD 검사 등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정부는 국제사회의 위기 대응에 앞장서 동참하고 자유, 평화, 번영을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활동을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